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우리 저 강환국 작가가 자산 배분 전략을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좀 본격적으로 네. 이렇게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 앱을 통해서 우리 강환국 작가의 강의를 아마 수강하실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강환국 작가 아주 그 흥미로운 분이죠. 네,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3프로TV 앱 들어가 보시면요 자세한 소개가 있으니까 네. 강환국 작가와 한편 자산 배분 전략 한번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우리 강환국 작가의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ETF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강환국 작가님이 네. 전략을 그렇게 공개를 하시면 그 전략이 계속 유효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몰라야지만 그 전략이 런할 텐데. 근데 이제 그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주식시장 인구 뭐 천만 명 중에 네. 100만 명이 된다. 그럼 뭐 어렵겠죠. 네. 그러나 아마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지금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이고요.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게 ETF와 같은 패시브니까 네. 패시브 수급을 날짜별로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자꾸 시장이 알아야지만 이거에 따른 시장 왜곡이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만 알고 있고 박 전무님만 알고 계시면 갑자기 네. 어느 순간 LG화학은 뭐 주가가 많이 빠진다든지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 현상은 펀더멘탈이랑 무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 정리를 해서 시장에 던져줄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트레이더다 또는 내가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트레이더다 아니면 이번 주에 기간 청약해야 되는 뭐 펀드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롤을 갖고 있다면 이걸 좀 참고하십시오라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네,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또 네.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사랑하는 또 NH투자증권 저의 파생 상품을 담당했던 후배 애널리스트인데요. 허율 애널리스트한테 좀 정리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날짜를 먼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날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이 금액은 10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120이라고 되어 있으면 1220억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그 해당되는 날짜에 어떤 지수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이런 매매를 한다는 뜻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편의상 ETF 이름으로 적어놨으니까 ETF가 아니라 원칙은 지수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면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1월 27일이니까 네. 여기선 적어놓지 않았는데 1월 28일 날 편입되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코스피. 네. 예, 코스피는 상장하는 날 다음 날 편입됩니다. 네. 예, 아, 상장하는 날은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1월 27일이 상장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1월 28일 날 아침부터 코덱스 코스피 또는 코스피 관련된 ETF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먼저 담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장표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따가 그 체크 단말기를 켜서 그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월 28일 여기 보시면은요 아마 사람들이 대략 한 이거는 코덱스 코스피라는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구성되고 있는 종목의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21%, 그리고 평가 금액 보시면 요 정도 금액이 있고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마 요 정도 위치에 한 3, 4등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꽤 비중이 크겠죠. 예, 물론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첫날 주가에는 영향을 주긴 어렵지만 첫날 1월 28일 날 코스피에 편입된다, 그리고 코스피 ETF에 편입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먼저 있는 리밸런싱은 2차 전지 관련된 지수들입니다. 참고로 타이거는 YZFN이라는 회사의 지수를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덱스는 FN 가이드의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때 공시를 읽어 드렸고요. 네. 상장 후 7영업일 이후부터 편입할 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7영업일 이후부터 편입하는 거기 때문에 7영업일 날 하루에 당장 다 편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좀 두루뭉실하게 2월 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7영업일이 날짜로 따지면 2월 9일 정도 될 거예요. 2월 9일 정도 될 건데 2월 9일 이후부터 편입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2월 초라고 말씀드렸고, 야 구체적으로 날짜 좀 알려줘 그러실 때는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FN 가이드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FN 가이드에 FN 인덱스 co.kr에 들어가시면 네. 저희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기초 지수가 되는 FN 가이드 2차 전지 지수가 그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종목 변화가 있으면 ETF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지수사에서 어떤 날짜로 아니면 하루에 편입할 건지 나눠서 편입할 건지 제가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 운용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2월 9일부터 뭐 편입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게 MSCI입니다. MSCI는 규모는 별로 안 큰데 그래도 좀 파괴력이 있습니다. MSCI는 규정이 약간 다른데요. 아까 2차 전지 ETF는 상장 후 7영업일 후부터 편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MSCI는 첫째 날 시총 또는 네. 둘째 날 시총을 가지고 조기 편입이 될래 안 될래를 판단하는데 네. LG에너지 솔루션은 거의 한 90% 이상 아무리 예, 90% 이상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 날 시총을 가지고 조기 편입을 때릴지 네. 둘째 날 시총 갖고 조기 편입 때릴지 이게 변수긴 한데 조기 편입 확정을 하고 나서 10영업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 날 상장하니까 네. 1월 27일 시총으로 할지 1월 28일 시총으로 할지 그건 MSCI가 알아서 결정하는 그 하루고요. 예. 그 결정 일로부터 10영업일 뒤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 10영업일 후에 하루에 반드시 편입해버립니다. 네. 얘는 뭐 앞서 2차 전지처럼 나눠서 산다든지 그런 거 아니고요. 10영업일 되는 날 종가에 리밸런싱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날짜가 2월 14일이라고 적어놨는데요. 2월 14일이 아마 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2월 11일 아니면 2월 14일 종가 때 요 해당되는 요 물량만큼 리밸런싱이 들어올 거다. 그렇지만 MSCI 에퀴는 1,400억, 그리고 MSCI EM은 320억이니까 여기서만 해도 1,500억 정도의 패시브 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11일은 그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네.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이니까 코스피 거래소에서 발표하는 지수에서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 편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발표한 그 BBIG 지수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3월 동시 만기일 다음 날 리밸런싱은 3월 동시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간에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규모가 보시면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이 세 개만 합쳐도 아마 러프하게 합쳐도 여기 밑에 뭐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을 70조 원 가정한 겁니다. 70조 원. 네네. 그리고 유동 비율은 8.5% 가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모가 상단이 70조니까 공모가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정리해드리면 상장 후 다음날 코스피, 그리고 7영업일 후부터 2차전지 ETF, 그리고 10영업일 후에 MSCI, 그리고 3월 동시 만기 때 코스피 200과 그리고 KRX에서 발표한 BBIG 유딜 지수들. 네. 여기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할 거니까 네. 이 정도의 수급이 요런 날짜로 정리된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들은 저 LG 에소를 살려고 저 돈들을 준비해 놔야 됩니까? 일단 기관 청약할 때는 돈은 필요 없고요. 네. 네, 기관 청약할 때는 자기 뭐 펀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자기가 그냥 숫자만 적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는 기관 청약에는 실질적으로 그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청약에는 필요 없지만 이제 막상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예, 청약할 예. 때 말고 예, 그냥 예. 이제 사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1월 27일이 상장이니까 아마 그 주점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비슷한 게 있다면 네. 아마 좀 줄이고 좀 팔 가능성이 높네요. 좀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흐름대로 이제 아 이러면은 언제쯤이 좀 빈집일까? 아, 그럼 오히려 상장 직후에는 코스피가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상장 직후에 좀 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당장 2월 넘어가게 되면 이만큼 뭐 엄청난 수급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전략들을 좀 짜겠죠. 네. 네. 그 뭐 펀드가 보면 여러 가지 펀드가 있잖아요. 네. 뭐 국민연금에서 이제 아웃소싱 나온 펀드도 있고 정통부 그다음에 뭐 보험사에서 변액 자금으로 이제 운용하라고 준 자금들. 그렇게 이제 운용을 할 때 1조라는 이제 펀드를 운용한다고 치면요. 네. 액티브 펀드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 최창구 본부장은 이제 패시브 펀드에서 어떻게 이제 네네네.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액티브 펀드 매니저가 이제 1조를 운용하고 있는데 코스피를 추종하거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편입 비율이 거의 4% 가까이 나오잖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네, 90조인 경우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70조에 상장이 돼서 한 100조에 거래된다 치자 그러고요. 아, 그냥 뭐 70조라고 치고 네. 그러면 한 3% 정도를 넘게 편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1조에서 3%면 3.5%면 한 350억을 사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1조라는 자금은 제한되어 있는데 350억이란 걸 사려면 뭔가를 팔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거의 뭐 100조 가까운 처음에 근데 상장하자마자 방금 스케줄을 쭉 보니까 네. 수급이 팔 사람은 없고 살 수급만 지금 잔뜩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100조가 됐든 뭐 130조가 됐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액티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코스피에 그 다음날 바로 편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뭐 코스피랑 비교되는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얘를 안 갖고 있으면 이게 100조가 130조 되고 150조 되면 계속 펀드 언더퍼포먼스. 네네네네. 100조에 70조가 140조가 돼버리면 거기서만 3%를 시장을 언더퍼포먼스. 그렇죠. 안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도 이걸 쫓아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액티브 펀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민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단기간에는 조금 수급에 상당히 좀 오버슈팅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패시브 수급들을 계속 알려줘야 또 그러니까요. 액티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 제가 뭐 지난주 방송 때도 좀 하소연을 드렸는데 ETF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싫어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만들어야 되고 또 ETF가 활성화되면 액티브 펀드들도 좀 있어야지만 ETF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ETF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됐을 때 그 왜곡을 바로잡아주는 게 액티브 펀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인지함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생기고 또 이걸 이용해서 또는 이걸 역이용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등장한다면 네. 생각보다 시장 왜곡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 그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 상장하자마자 바로 MSCI에서 네. 그 다음 날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발표했잖아요. 네네네네. 편입시킨다. 네. 뭐 MSCI. 네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 몇 달 있다가 크래프톤이 상장했을 때는 또 크래프톤 정도의 시총이면 또 MSCI에서 바로 편입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발표가 안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동 비율 때문인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면 전부 다 LG 화학이 100% 갖고 있다가 네네네 이제 분할 상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유동 비율 때문에 혹시 MSCI에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한번 좀 쭉 읽어드리면은요. 네. 제가 문구 읽어드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MSCI 같은 경우에는 조기 편입되는 규정이 컷오프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가장 꼴등 시가총액이지만 한 3조 정도 3조 되거든요. 정도죠. 네. 네, 3조에 1.8배. 그러니까 그냥 두 배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6조. 네. 전체 시총이 네. 6조. 네. 그리고 유동 비율 가중 시총은 이 3조의 절반. 네. 1.5조의 두 배. 네. 그러니까 1.5조의 두 배니까 3조. 네. 요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조기 편입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총이 70조라고 가정하고 유동 비율을 한 진짜 개인 청약하는 4%만 유동비율이라고 가정해도 70조 곱하기 47에 28, 2.8조니까 그거보다는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어서 아마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유동비율 때문에 발목이 잡히진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좀 하나 들어와서 코스닥 150 오늘 보다 코스닥 레버리지가 두 배가 아닌 2.5배 변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계속 언더퍼폼 코스닥 150 대비해서 레버리지 선물이나 ETF들이 계속 낮은 괴리율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저도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이제 LP들이 호가를 댈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가를 댈 때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을 지금 거래 정지지만 어느 정도 약간 할인해서 좀 호가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코스닥 150 지수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닥 150 ETF의 가격 간의 괴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코스닥 150이 1% 올랐는데 네. 그러면은 레버리지 ETF가 2%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언더퍼폼하는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는 제가 뭐 댓글에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수급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시장 얘기 조금 드리고 그리고 뉴스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뉴스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TS 잠깐 보시면은요. 뭐 최근에 뭐 제가 가장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코스닥 150 특히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150 지수는 1400포인트로 끝났거든요. 근데 코스닥 150 선물은 1380포인트. 무려 20포인트나 낮게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뭐 물론 얘가 지수 레벨이 높다 보니까 뭐 20포인트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작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옆에 있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은 코스닥 150은 2% 빠졌는데요. 그래서 네. 코스닥 150 선물은 2.7%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방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코스닥 150 이제 선물을 보셨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 선물을 보셨는데 선물이 2.7% 빠졌는데 네. 왜 더 빠졌냐 또는 코스닥 150을 보시면서 2% 빠졌는데 왜 더 빠졌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나 코스닥 150 그냥 ETF는 이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네. 근데 이 레버리지 ETF 안에는 이 코스닥 150 선물이 들어있어요. 예, 레버리지 ETF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더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쪽에서 아마 가격 괴리가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이제 코스닥 150이 1400이고 그죠? 코스닥 네. 150 선물은 1380이면 백오데이션 상황이죠. 네, 백오데이션 상황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콘텐고 상황이 맞긴 하지만 네네네네. 지금은 백오데이션이 저는 합리적인 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네. 가치가 지금은 그냥 거래 정지가 되면서 보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150 인덱스에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 정지로 네. 지금 보합으로 계속 네네네. 평가가 되다 보니까 네. 그 평가 NAV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선물이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되면 떨어질 걸 미리 반영을 해서 백오데이션으로 거래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정확한 표현을 드리면 이제 LP들이 호가를 제시하게 돼 있는데 네. LP들은 호가를 제시하고 헤지를 코스닥 150 선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호가를 댈 때 선물 가격에 맞춰서 호가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가격이 코스닥 150 현물 가격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가격에 맞춰서 호가를 대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좀 디스카운트를 해서 네. 호가를 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환율 관련된 ETF들, 통화 관련된 ETF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1200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오늘 통화 관련된 ETF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것은 인버스였습니다. 달러 선물 인버스. 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랑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 1200원까지 찍었으면 이 정도 약세 올 만큼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심리가 20일 평균 거래량이랑 비교해 보셔도 거의 10배 가까이 인버스 거래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시총도 보시면은 55억에서 62억으로 인버스가 시총이 좀 많이 늘었어요. 반대로 그냥 플러스 한 배를 추정하는 그냥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00원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면 뭐 많이 올 만큼 온 거 아니냐라는 심리가 계속 통화 관련된 ETF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드린 거였고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뭐 가져오셨어요? 예. 네. 제가 뭐 뉴스는 화면으로 못 준비를 못 했고요.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새해 4.7조 팔아치운 기관 1월 효과 기대한 개미 울상이라는 그 기사였는데요. 여기에서 새해 4.7조 기관이 팔았습니다. 4.7조 기관이 팔았고요. 이 기관에는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 같은 기간 중에 삼성전자는 1조 4천억을 팔았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4천억을 팔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숫자를 남겨놓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게 코스피 200을 판 거냐.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냥 바스켓으로 그대로 시가총액대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판 거냐. 아니면 특별히 이상한 종목이 있어서 판 거냐. 이거를 구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코덱스 200이라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PDF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요 종목들의 편입 비중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 30.1%, 요거는 아까 코스피랑 틀립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을 다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네. 코스피 200은 유동 비율 가중 시가총액을 하는 방식이어서 비중이 좀 많이 틀립니다. 삼성전자 30% 기억하시면 참 좋고요. 네. 하이닉스 5.8%, 네이버 3.7%, 그리고 뭐 카카오 2.5%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에 나왔던 4.7조 원 기간 매도를 요 비중대로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4.7조 원이니까 삼성전자는 30%를 팔아야 되니까 1.42조 원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냥 요대로 팔았으면은. 네. 근데 기사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1.47조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마켓 비중대로 판 겁니다. 그러네요. 그치만 문제가 됐던 게 몇 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5.8%에서 4.7조 곱하기 5.8% 하면은 2,700억, 0.27조 매도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네. 기간 매도는 4,100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비중보다 더 많이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3.7%인데 이거를 4.7조로 곱해주면은 0.17조, 1,700억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도 3,400억 기간 매도가 나왔고요. 카카오도 2.58%니까 0.12조만 팔아야 되는데 0.25조, 2,500억.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를 보시면서 ETF를 매매하시던 매매하시지 않으시던 이런 기사를 볼 때 반드시 기계적으로 떠올려야 될 것은 아 얘들이 마켓을 팔았냐 아니면 종목을 더 팔았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화면 키셔가지고 코덱스 200의 PDF를 여신 후에 기간이 5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아 5조 곱하기 30%는 삼성전자니까 네. 355, 1.5조 팔았으면은 그냥 마켓대로 판 거 1.5조보다 더 많이 팔았으면 삼성전자를 미워한 거 네. 1.5조보다 더 적게 팔았으면 아 삼성전자를 그나마 이뻐한 거 뭐 이런 논리로 보시면은 정말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을 때 그 종목이 미워서 매도를 했는지 네. 아니면 기계적으로 패시브적으로 매도를 했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사까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네네네. 이거는 말씀. 저는 굉장히 유용한 잣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뭐 기관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아 외국인이 8조를 때렸어? 그러면 38에 24, 2.4조가 삼성전자 매도겠네? 삼성전자 매도를 얼마 했지? 항상 비교해 보시면 아 외국인들이 한국을 미워해서 때린 건지 삼성전자를 미워해서 때린 건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ETF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려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윤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